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먼저 언급을 해주셨던 카카오페이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모가는 9만 원으로 현재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 9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은 총 11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0% 상승할 18만 원, 그리고 시장이 시작이 돼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 23만 4천 원 때까지 오르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30조 원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함께 좀 체크를 해보고 가실 텐데요.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 9월부터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을 해왔습니다. 송금뿐만이 아니라 자산관리 그리고 금융서비스 업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 부분을 체크를 보시자면은 2018년에는 영업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반기에는 영업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굿모닝 세븐에서 연결하는 전문가 중 한 분이 바로 카카오페이 증권 소속인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를 인수하면서 오히려 금융업 안에서 규제를 받고요.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네이버 파이낸셜 측에서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카오페이가 네이버를 앞지르고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카카오페이 은행업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자기자본 규모 규제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래액 대비해서 수수료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호재성 이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대주주의 알리페이 지분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28.47%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 모든 물량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 부분을 조금 받쳐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굉장한 호재성 이슈가 많은 기업입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NFT 신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어제 증권사 측에서는 섹터 내 최선호주다라는 강력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요,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무려 37만 원대에서 47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아티스트의 IP에 이 NFT를 고려하면은 PER의 40배를 부여할 만하다라는 강력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고요. 특히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LA 콘서트 투어 4회 공연만으로도 250억 원대의 티켓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주가 연말까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C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온 기업입니다. 화학 사업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전력난이 계속되면서 PO와 PG의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SKC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미국 반도체 글라스의 기판 회사 지분을 65% 넘게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컴퓨팅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 진출할 예정 라는 코멘트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또 사업들 어떻게 또 전개가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의 이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굿모닝 세븐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OLED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OLED와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메타버스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ETF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편입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실감나는 이 영상의 구현을 위해서는 OLED 탑재가 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패널의 독과점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형 OLED 부분의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한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